다음 음악으로 넘어가 볼게요. 역시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흘렀던 곡인데요. 메인 테마 곡이죠. 자, 많은 곡들 중에 이 곡이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메인 테마였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? 多分 네, チェロを弾いてる 男の人が出てきて流れてるチェロの曲を聴くっていうシーンも出てきたりして多分この曲を監督が聴いて これがメインでいいねって言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。2294님도 냉정과 열정 사이 첼로곡은 10년째 제 휴대폰 벨소리로 쓰고 있어요. 자, 곧 들을 수 있는 라이브 연주 녹음 준비 중입니다 하고. 와, 2294님은 녹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. 冷静と情熱の間のテーマをピアノバージョンでやります。 네, 자 그럼 제가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이런 영광을 바로 앞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시네타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선물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